검색 한번 해보죠. 자, 신임 제약 종목 상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사셨다 그러셨고요. 14,850원이니까 한이 정도 라인에 사셨겠네요. 그죠? 자, 우선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너무 짧게 하면 별로 신빙성이 없으니까 3개월로 일단 놔두고 보겠습니다. 3개월로 두니까 기관이 좀 사고 있는 종목이네요. 자, 외국인은 매도가 좀 있고 개인은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최근 3개월 동안 좀 사고 있네요. 그리고 1개월 동안 한번 볼까요? 그러면 1개월 동안 2개월 정도 사고 있고. 자, 3개월 동안은 12만 주였는데, 자, 외국인은 누적으로 마이너스 6만 주, 매매 좀 하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근 1개월 보면 또 바뀌었죠. 기관이 아까 12만 주 기간 누적으로 이렇게 기간 누적으로 12만 주 플러스였는데요. 외국인은 마이너스 5만 8천 주였는데 외국인이 좀 줄여주고 그 기관의 물량을 좀 받아준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인은 계속 매도하는 분위기고요. 일단 수급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매도폭을 줄이면서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이 좀 받아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4,850원이라 하셨으니까 일단은 자, 결론부터 한번 내려보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분석하는 기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이지 모든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좀 길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는 이렇게 보시면 21,000원의 이 고점 라인을 이렇게 돌파한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좀 길게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길게 놔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2,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기간이 한 5년 사이에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저는 이 분석할 때좀 길게 놓는 습관을 들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폭이 2,200원에서 2만 원 선이, 28,000원이니까 26,000원 가량 지금 상승했죠. 26,000원 가량 상승했으면 우리가 절반으로 딱 나눠보면 13,000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뭐 적당히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28,000원에서 13,000원 빼게 되면 15,000원입니다. 요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보다는 좀더 조정받았죠. 한60% 정도 조정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제 앞편 방송 오늘 했던 방송 돌려보시면 유튜브에도 있고요. 오늘 지금 아프리카 TV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주식생 초보 탈출기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닥터케이 TV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지지 조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딱 저점과 고점 라인을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자, 제가 아까 한60% 정도 조정받았다 그랬죠.
여기가 38.2%, 여기 중간이 15,000원 라인이 50% 지점,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조금 밑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61.8%까지 조정받은 라인이거든요. 자, 이제 좀 좁게 보죠. 이렇게 좁게. 그래서 적당히 조정받았다. 다만 15,000원 정도 위에서 조정이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15,000원 위에서 조정, 요 라인 있죠, 중심 라인. 아까 13,000원을 제가 떼보면 15,000원이 넘는댔지 않습니까? 요50%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 라인이 그러니까. 자, 가장 좋은 거는 요 라인을 안 깨고 돌파에 이렇게 지지를 받 조정을 받다가도 요 라인을 안 깨고 이렇게 반등해서 더 좋았겠지만, 자, 중심 라인. 요 라인을 적어도 이제 마지노선으로 좀안 벗어났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61.8%까지는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아주 길게 나와봤으니까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자, 또 중요한 라인 있겠죠. 제가 그 조정을 어느 정도 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을 한번 그어보죠. 중요 지점들을요. 뭐 그래 손을 많이 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데만 제가 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셔야 분석이 가능하다. 무조건 친구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친구가 뭐 좋아서 추천해줬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핸들링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종목은 본인이 지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 라인들을 이렇게 꺼보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고점의 추세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저점 라인은 탄탄하게 11,300원대는 든든하게 이렇게 저점 라인들을 여기에서도 지키고 있고, 여기에서도 지키고 있죠. 자, 요 앞에서도 여기 저점 라인이었고요, 여기. 자, 그러니까 2015년 정도부터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신일제약은 이 11,370원 라인은 잘 깨지 않고 지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14,500원이니까 한 350원 정도 빠졌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위에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는 그 모양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쭉쭉 치고 갈 것도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저항 라인들이 있거든요. 17,000원, 19,500원 이 라인대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조금 밀리고, 또 조정을 좀 받다가 17,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19,000원대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거든요. 자, 조건들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좀 단점으로 보이는 게 거래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너무 많이 없고 이러면 이게 상당히 좀 크게 랠리하기에는 용이치 않거든요. 자, 이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빡빡 쓰면서 이렇게 좀 돌파 시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래가 말랐어요, 거의. 그게 좀 단점이고요. 자, 그러나 지금 14,570원 라인, 이 라인 돌파가 가장 시급하고요. 자, 이제 보시면 241 이평선, 요게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이평선은 다 이렇게 정배열로 다 돌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00원 라인, 요 라인이 안 깨진다면 약간 밀리고 요 라인 정도 13,500원에서 14,000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신다면, 주가인데 지지해 주시는 게 아니죠? 어쨌든 한이 정도 라인을 깨지 않고 조정받을 때 너무 큰 음봉이 떨어지지 않고 조정을 적당히 받으면서 안 밀리고 이렇게 밑에 이평선들을 탄탄히 받쳐 놓는다면 상단 시도 나오고 수익이 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 팁인데요.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조정받았어요. 자, 봅시다. 11,800원이고요. 아, 11,600원이고요. 11,600원에서 13,800원이니까 약 2,000원 정도 올랐죠. 그럼 여기서 2,000원 정도 더 간다 볼수 있는 겁니다. 14,3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치 근처에 왔으니까 요렇게 가고 요렇게 조정받고, 자, 목표치에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평선도 밑에 다 깔아놨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여기서 지금 상당히 마지막 저항을 심하게 지금 공방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래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설 때, 거래가 빡 터지고 나면 이렇게 시원하게 위쪽으로 양봉을 세우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옆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소형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4,000원에서 13,500원 선까지만 단단하게 지지를 받는다면 좀 손실을 볼, 그 구간은 손실을 볼수 있겠지만, 거래소면서 양봉을 세운다면 수익권으로 한뭐 보름 이내 전환 가능하다. 다만 고이 20일 이평을 깨고 내려오면 한두 달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되셨습니까? 자, K5님, 잘 알아들었다 하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000원 라인입니다. 자, 목표가 설정하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서 지금 11,370원에서 저점에서 14,570원 라인이 지금 있습니다. 요렇게 요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이 차액이 3,200원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서 3,200원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14,500원에서 3,200원 더하면 17만 7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 선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7,000원 라인이요. 요 바로 위에도 이렇게 라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 라인이 저항 라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꼬아뒀거든요. 그래서 한 17,000원에서 17,000원 중반 정도 선 오면 일단 잠깐 차익 실현하시고요. 이렇게.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양봉을 세울 때 거래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밑으로 팍 빠지지도 않았고 서서서서서 기고 있는데 기간이 한 2주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으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캔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렇게 큰 양봉 세울 때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서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장면에서는 참 바람직했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럼 좋은 거다. 밑으로 이렇게 팍팍 빠지면서 횡보하는 것보다 조정받는 것보다 일정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조정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또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개인이 사고 있고 뭐 이러면 또 다른데 기관이 죄송합니다.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다가 3개월로 봤을 때 13만 주 정도 사고 있다가 한 8만 주 이렇게 줄이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이 그래서 더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외국인이 지금 마이너스 4천 주인데요. 그 3개월 전에는 마이너스 5만 8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최근 한두달 동안에 한 5만 주 정도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관이 던지는 거를 자, 외국인이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많은, 양을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신빙성은 없다고 보지만, 일단은 기간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산을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58,000주 곱하기, 14,000원 그냥 보고, 다시. 58,000주 곱하기, 14,000원. 한 8억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억 정도 지금 걷어들인 겁니다. 외국인이 8억 정도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고 기간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좀 줄여드렸죠. 기관은 매도를 좀 했고 외국인은 매도 잔량을 좀더 줄인 거고.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조금씩 사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목표치도 17,000원까지 제시한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17,000원에서 17,700원 정도 라인 가면 목표치. 그쪽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팔고 다시 한 16,000원 정도 이렇게 조정받을, 여기서 조정받을 때 다시 이평선 이렇게 20일을 안 깨고 올때 16,000원 선이나 15,500원 선에서 이평선 지지받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매수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이평선 돌리면서 모든 저항,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저항 라인을 돌리기 시작한 게 이제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평선, 마지막 이평선 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다 돌리진 않았지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돌려볼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급하지 않으시다면 너무 짧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에 13,000원 라인 깨지면 이 라인 깨지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 라인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자, 고전에는 이렇게 지지받을 13,200원대 깨기보다는 지지받고 13,500원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간은 한 보름에서 한달 이내에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단기 목표치로는 17,000원 제시합니다. 설명이 좀 되셨습니까? 자, 또 다른 분 반갑습니다. 아이온 질문하셨는데요. 본인이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매수 안 하셨으면 그냥 관심 종목인지, 매수하셨으면 얼마에 매수했고 비중 얼마다, 몇 프로다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9,300원. 잘못 말씀드렸네요. 1930원요. 예. 비중이 많으시네요. 80%. 자, 다음 분또 하시기 전, 제가 해드리기 전에, 유튜브에 가셔도 닥터케이TV 제가 방송했던 것들 한 4개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분석해드리는 것들 참고로 좀할 만하다 하시면 닥터케이TV 가셔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제 방송했던 거 한번 보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요즘에는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에 제가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큰 흐름 정도 제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 분석을 이렇게 제가 할수 있을 정도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방송 듣는다고 다뭐 부자 된다 이렇게 저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거든요. 다만 제가 10년 동안에 경험했던 많은 오류들, 제가 후회스러웠던 순간들, 그리고 오랫동안 체득했던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방송하는 거니까요. 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프리카 TV에서도 저렇게 찾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이온 검색해 보죠. 자, 바이온 1930원. 자, 이런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요. 보도록 하죠. 일단은 길게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아, 어제 종가로요. 예. 사신 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천천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사신 유가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당장은 좀 수익이 나기 저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요, 상당 기간 되게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21,000원까지도 갔었고요. 자, 저점은 1,000원대입니다. 저점은 1,000원대고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그 매수 타임에 도달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긴 박스권에서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가격이 너무 싸고 전극은 100%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절대 뭐 방송 들으시는 분의 그 종목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제가 분석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아까 기관도 뭐 사는 게 없고요. 외국인도 별로 사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돕니다. 다음에. 자, 개인은 더 팔고 있고요. 전극은 100%고요. 지금 어저께 거래가 140만 주 정도 거래됐습니까? 포인트 놓고 보죠. 거래량. 예. 5일 거래량이 180만 주 가까이 됩니다. 180만 주 곱하기 1000 해보십시오. 1000. 어저께 2000원 했다 치고. 자, 180만 주 곱하기 2000원 잡고도 36억 어저께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거래량이 좀 많지 않다. 그리고 너무 저가다. 그리고 현재 아주 긴 기간 동안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돌파의 그런 징후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그래서 추천하신 분은 저보다 뭐그 내용을 더잘 아시기 때문에 추천을 하셨겠지만 일단 거기서 자, 이 1040원이 저점 라인인데, 이 저점 라인들을 이렇게 쭉 추세선을 끌수 있거든요. 끄셔도 그렇고요. 요 이유가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어떻습니까? 한번 가려고, 이렇게 추세 좋게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건 추세 대리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점 라인들, 이렇게 박스권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아이고. 자, 여기군요. 죄송합니다. 차트가 빠져가지고. 요 라인을 돌파를 하는 시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3600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요 지지받는 것도 좋았어요. 2300원 라인도 지지받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세를 제가 계속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지켜야 되는데 2500원대 이 라인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각도가. 자, 여기를 깨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자꾸 받치려는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평선이. 그럼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그러면 저도 처음 보는 거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뭐 반등 한번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근처에도 못 가고 그 추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 추세가 안 깨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등을 해도 아마 밀릴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 60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가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갔다. 아, 돌파를 한다. 그런데 또 힘없이 밀리죠. 자, 저점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 2000원 이상 올라가고 싶은데, 자,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이 상당히 저항 라인이다. 2130원 라인이 상당히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렇게 깨고 나니까, 요 추세가 딱 무너지고 나니까, 저는 요 위로 다시 돌파하기 힘들다. 상당히 저항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천천히 쭉쭉쭉쭉 가는데, 자, 여기에서 요만큼 빠진 폭만큼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21 이평선에 맞고 다시 한번더 빠졌는데, 저점은 찍히면서 지금 반등을 주나? 자, 61 이평선, 121 이평선 이런 데서 자꾸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요 앞라인에 상당한 박스권 상에 있던 그 라인에 물량들을 지금 저항을 받는 건데, 요 라인 말씀드린 겁니다. 요 라인들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그죠? 그리고 여기 물린 사람들은 더 가깝고요. 자,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여기 근처에 온 사람들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와, 본전 아니면 조금 손실 봤을 때라도 팔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분석도 가능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위에서, 여기 근처에서 한 2,000원대에서 물려가지고 올라갈 땐 좋았거든요. 못 팔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면 또 옛날 생각나가지고 또못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전 근처에 왔을 때, 아유, 그냥 털어내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물량들이 있는 건데, 요 앞에 이렇게 물렸던 물량들이 지금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나야 이제 시원하게 빵빵 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드릴 수 있고, 다만, 1750원 이 라인 깨지 않는다면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이건 단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마음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 외국인의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분석은 1750원 깨지 않으면 좀더 들고 가보실 만한데, 만약에 1750원 깬다, 바로 던지셔야 됩니다. 아마 손실을 나중에 엄청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라인 깨지면요, 무조건 던지셔야 돼요. 미련 부리지 마시고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 단기적으로 지금 딱 돌려내려는, 이평선은 이제 돌파하면서 돌려내려는 초입이기 때문에, 19,300원? 아, 19,030원. 어저께 종가로 사셨다 하셨죠? 일단 양봉까지는, 막 조그만 양봉이라도 양봉을 씌우긴 했으나,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뭐, 이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큰 수익은 이제 뭐 바라보시기 좀 그렇지만, 현재 주가가 종가로 사셨다 하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만약에 2,050원 정도 선,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한 100원 정도 수익이죠. 100원이면 한5% 되겠네요, 그죠? 2,000원 봐서 그 정도 수익 내시고 세게 치고 못 간다면 뭐 적당히 처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죠. 자,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돌파할 때 어제 종가로 사셨다 하셨고 비중을 80%나 하셔가지고 좀 비중이 많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2,000원 초반대 올라가시면 한5% 수익 날수 있습니다. 강하게 양봉으로 치고 나간다면 더 홀딩. 그렇지 않고 여 위에 자꾸 저항받고 밀리려는 시도가 나온다. 그러면 5% 먹고 청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밑으로 세게 1750원대 깨고 음봉 크게 떨어지면요. 바로 손절.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고되셨으면 1번 눌러주십시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그냥 제가 높아지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저는 대형 우량주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면요. 지금 대형 우량주 많이 좋거든요. 보십시오. 물론 위에서 잡았거나 아직까지 잡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나라 주가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강하게 상단을 뚫고 쭉쭉쭉 못 가서 그렇지. 지금 추세를 돌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눈으로 보셔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 좀더
안전하게 주식 투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게 가시는 것보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좋은 타이밍 넣을 때 대형 우량주를 좀 목표치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쭉 들고 가시는 그런 매매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하고 했더니 목이 막 많이 잠기네요. 그러면 또 잠시 제 녹화 방송 좀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올려놓으시면 또좀더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보시던 거 한번 더 보십시오. 그것을 양봉이란다. 자, 음봉은 시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인 것을 음봉이란다. 그거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만 알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주식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을 비하하는 말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관 외국인이 나를 죽이려 들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저는 선물 옵션을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말 더 그렇거든요. 주식은 뭐 윈윈도 될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만 원에 사서 남 분은 만 오천 원한테 팔았으면 나는 일단 이득이고 그만 오천 원에 산 분이 2만 원에 팔면 그분도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팔았고 그분도 사고 팔았을 때 윈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물 옵션은 안 그렇거든요. 무조건 제로섬입니다. 내가 벌면 상대편 계약자는 무조건 잃는 겁니다. 상대편 계약자가 잃으면, 그러니까 상대편 계약자가 벌면 나는 무조건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나를 어떻게 죽일 건가, 이걸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무섭죠? 네,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좀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승 시에 잘 보시면요. 이렇게 큰 양봉,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대 양봉들이 쭉쭉 나와버리면, 요 기간만 볼게요. 요 기간만. 자, 보시죠. 이렇게 큰 양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큰 양봉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그죠? 오르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찌질한 봉들, 뭐 이런 찌질한 봉들 넣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쭉쭉 스트레이트로 쭉쭉 뽑아버려야 돼요. 되죠. 거래량도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던 시점들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 이 캔들 거래량 이평선은 같이 다 믹스가 돼야 되거든요. 콤보라 그러죠? 예. 컨비네이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